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제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저는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상황이 저한테 닥친다면. 아유, 자랑스럽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위기의 순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불의에 맞선 평범한 이웃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초능력자입니다. 하루 보내고 싶습니다. 세상의 음식 가짓수는 어머니의 수만큼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엔 우리가 맛보지 못한 수많은 손맛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짜고짜 맛보기가 선보이는 진짜 손맛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숨어있는 손맛을 찾아 도착한 이곳 산 좋고 물 좋기로 유명한 강원도 삼척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밥상을 메고 다가오는 한 남자 누구야 누구? 새로운 밥상 총각 소개합니다. 손맛 고수를 찾기 위해서라면 전국 팔도 어디든지 간다. 무엇이든 한다.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나들입니다. 아이고 반가워. 밥상 총각. 잘생기셨네요. 새로운 밥상 총각 나들과 함께하는 다짜고짜 맛보기. 오늘의 주인공은 삼척 앞바다를 붉게 물들인 붉은 대게입니다. 어둠이 깊게 내린 새벽 3시 붉은 대게를 찾기 위해 강원도 삼척항에 도착했는데요. 자, 오늘 총각이 왔습니다. 홍대 잡으러. 항구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어장을 향해 힘껏 출발해봅니다. 2시간에 달려 도착한 붉은 대게 어장. 다짜고짜 넣어둔 통발을 올리는데요. 한참을 기다려도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통발. 이게 언제 올라가요? 벌써 20분 되는데요. 10분 이상이요. 10분도 이상이 돼요. 해저 계곡이나 뻘에 살고 있는 붉은 대게. 올라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첫 번째 통발이 올라오고 붉은 대게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속도는 많다 많어. 보통 수심 700m 이상의 깊은 해저에 서식하는 붉은 대게. 깊은 곳에 사는 붉은 대게는 사리물로 통조림이나 맛살 등의 가공용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700m 부근에서 잡히는 붉은 대게. 살맛이 쫄깃해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는데요. 바로 요 놈이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잡은 거. 어? 잡은 아버님 거. 아까 왜 버렸어요? 아까 버리죠. 새끼 많이 친다고. 우리 내년에 많이 잡는다고. 내년에 함께야. 알마니아. 야. 암개를 모두 놓아주고도 수조 가득 붉은 대게가 꽉꽉 들어찼습니다. 아유 많다 많어. 몇 마리 잡으세요? 오늘 요거는 한 500kg. 500kg 뭐 1000마리 넣었다고. 1000마리요? 오늘 붉은 대게 잡이 풍원에 푸고 그 기념으로 다짜고짜 선산 라면 파티가 열립니다. 선상 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갓 잡은 붉은 대게를 넣고 끓인 라면인데요. 붉은 대게의 진한 맛이 우러나니 정말 특별한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대비해서 먹어. 모두 다짜고짜 맛부터 보는데요. 공개 맛이 잘 배어든 면발부터 먹어보고 그 뒤에 원조 꿀벅지 공개 다리살 한 입에 넣어 음미해봅니다. 공개 맛있게 드시네. 진짜 이거 바다에서 먹어야 돼. 바다 안에 먹는 거하고 밖에서 먹는 거랑 완전 달라요. 여기 배고프니까 엄청 더 맛있어요. 또 일하고 먹는 거니까. 드디어 10시간이 넘는 동해바다에서의 사투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홍게 수확량은 바로 600kg. 또 많네. 생각보다 진짜 많이 잡았어요. 최고. 감사합니다. 일당은 안 주실 거예요? 일당. 30마리 주셔야 돼요? 한 70마리 돼요. 70마리? 진짜요? 70마리. 넉넉한 인심의 선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님, 예, 이 삼적에 제일 요리 잘하는 그 손님은 누군지 아시나요? 저 꼭대기에 저 빨간지. 어디 어디? 바로 손맛 고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시는데요. 어머 보인다 보여. 꼭대기에 있더라고.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의 바른 밥상 총각 공손하게 인사하고 손맛 고수님 찾아가는데요. 저기 저분들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맛 고수님을 찾으시는데요. 네. 어떤 분이시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뭐야? 어떤 분이세요? 다 손맛 고수님이시죠? 네, 맞죠. 오, 대박이네. 싱싱한 공기를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다. 붉은 대게 맛의 진수를 보여주겠다. 청코너 김수자 어머니, 뻥코너 김문자 어머니. 과연 오늘의 승자는? 손맛 고수들이 보여줄 오늘의 요리, 붉은 대게 매운탕.